이마는 헌칠하여 사회성이 좋은 이마이고 자식 보기 좋은 이마입니다. 이마만 보았을 때는 결혼 운이 좋은 이마이고 눈도 앵무새 눈에 속하여 결혼 운이 좋은 눈인데 안목에 점이 있습니다. 안목에 점이 있으면 인복이 좋고 인기가 많고 출세 성공 운에는 도움이 되지만 독신 운이 강한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형주는 다른 부위는 결혼 운이 다 좋은데 안목점의 결혼 운과 이목구비의 결혼 운이 상충하는 관상입니다. 그럼 어찌 되냐면 안목점의 힘이 더 강하여 독신 운의 힘이 더 강합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싶으면 최대한 늦게 결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늦게 결혼을 하나 일찍 결혼을 하나 독신 운의 힘이 강하지만 다른 이목구비와 이마가 좋으니 늦게 결혼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독신 운은 강해도 자식은 꼭 낳는 것이 좋습니다. 이마가 자식 보기 좋은 이마이고 귀도 자식 보기 좋은 귀이기 때문입니다. 미간은 적당하고 눈썹은 둥근 눈썹에 속하여 재보기 좋은 눈썹이고 눈은 앵무새 눈에 속하여 인복과 인기가 많은 눈입니다. 주위에 항상 이성들이 많이 따라다니는 상이기 때문에 연예인 직업으로 나가면 좋은 상에 속합니다. 하지만 고집은 강합니다. 눈의 기가 천방지축의 기가 있어서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코는 아담하고 얼굴에 비하여 약간 작은 코입니다. 앙증맞은 코에 속하는데 남자나 여자나 코가 작으면 부부간 성격 마찰이 발생합니다. 이목구비 중에 코가 살짝 부부 마찰이 있는 코입니다. 인중은 연한 우물인중입니다. 원래 우물인중은 깊고 뚜렷합니다. 그런데 형준의 인중은 우물인중은 우물인중인데 뭔가 뚜렷하게 안 보이는 인중입니다. 인기관리를 잘해야 하고 구설수 조심해야 합니다. 입술은 아래 위로 적당히 도톰하여 사회성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다 좋은 입술입니다. 천성이 착한 입술이지만 고집은 강합니다. 턱은 복스러운 상에 속하여 노년 말년운이 순탄합니다. 볼과 광대도 복스러운 상에 속하여 인복이 좋은 상입니다. 귀는 부처 귀인데 귓볼이 좋습니다. 저런 귓볼은 인복으로 인생이 평탄하게 풀리고 특히 중년운이 많이 좋습니다. 귀가 좋은 사람들은 자식복과 인복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목에 점이 있는데 출세 성공 운에는 도움이 되지만 독신운이 강한 것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독신이 좋은 사람에게는 단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독신이 좋으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심할 것은 20대 인간관계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기 좋은 대로만 살면 안 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30대도 인간관계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중년부터는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사기꾼 조심해야 합니다.